그리고 가운데에 또 거울도 있어가지고 나가시기 전에 고춧가루 끝나 한번 더 볼 수 있고요. 아, 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나가실 때 고추 이런 줄. 음란마귀가 싫어. 뭐든지 크면 클수록 다 좋아요. 그렇죠. 네. 다 크잖아요. 그렇죠. 다 크죠. 네, 요즘. 라부장님도. 아, 좀 그런 것 좀. 와, 또 창이 이렇게 또 크게 나 있어요, 방인데. 와. 미쳤죠? 설명하는데 왜 끊어요 또? 아, 아니 저는 창에 놀라서. 어, 그게 환기창인가? 그냥 콤으로 해놨나 싶었는데. 저는 약간 좀 기본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현장 세계동 21세대고요. 주차는 필로티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집안에 이런 창 보신 적 있나요? 마치 펜션 형모 같은데요? 사방으로 확 트인 거실과 주방에서 이렇게 마운틴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욕실까지 이런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집 공동연관에는 자동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엘리베이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저 하마TV 라이언과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그럼 저 라이언이 실내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닥부터 한번 비춰주세요. 바닥부터 특이하지 않나요? 오, 유럽풍인데요? 네. 유럽풍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죠? 오, 이태리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약간 육각 타일로 그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때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희 같이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딱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매일매일 청소하는데요. 아, 옷방면 부장님 깔끔하게 청소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장 보시면은 키 큰 장으로 세 칸이 되어 있는데 조그만 세 칸이 아니고 큰 세 칸이에요. 널찍하게. 아우, 층고가 진짜 높구나. 그렇죠. 여기 장 위에다가 또 짐 수납을 하실 수 있겠죠? 어우, 사다리 갖고 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가운데에 또 거울도 있어가지고 나가시기 전에 고춧가루 끝나 한번 더 볼 수 있고요. 아, 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나가실 때 고추 이런 줄. 아, 음란마귀가 싫어. 자, 안쪽으로 더 들어가실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중문이 여닫이로 아쿠아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멋스럽죠? 이 중문도 진짜 크다. 중문 크죠? 네. 중문도 시원시원하게 있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쿠아유리 네. 한번 닫아주세요. 닫아볼까요? 이야, 하나도 안 보이네. 안 보여요? 어, 그 나쁜 손이. 보이나요? 그 나쁜 손이 계속 보이네요. 제가 잘못 본 거죠? 아, 잘못 본 거죠. 아, 역시 네. 이게 사생활 보고 잘 되니까. 그럼요. 제가 잘못 그만큼 봤네요. 그만큼 잘 되는 거고. 어. 자, 들어오시면은 바로 3번 방과 2번 방이 있는데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3번 방이에요. 3번 방 사이즈 어때요?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이렇게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퀸 사이즈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우, 퀸 사이즈 들어가요. 네, 퀸 사이즈 놓고 책상 두시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장 같은 거 간단하게 여기다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책상 요즘은 뭐 크게 우리 막내들은 네. 방에 안 놔두죠. 그렇죠. 거의 네. 요새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기 스터디 카페라든지 도서관 가서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뒤에 이 창이 좀 특이한데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뚫려 있죠. 창도 방인데도 이렇게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네. 채광도 되게 잘 들어올 거고요. 이것도 단열이 좋아서 겨울이라든지 그럴 때 바람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 걱정 없겠네. 그래, 네. 지금도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 그럼요. 네. 바람 들어오면 그게 집이에요. 아, 그렇죠. 아니죠. 벽도 고급 실크 벽지로 마감해놔서 깔끔한 3번 방이었습니다. 자, 3번 방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가실게요. 네. 자, 여기는 2번 방이에요. 옆에 3번 방보다 확실히 더 넓죠? 오, 넓다. 넓기도 넓은데, 와, 요거 보세요. 요런 거 집에서 본 적 있나요? 이거 다 시공이 끝난 거죠? 그렇죠. 펜션 온 느낌처럼 이쁘게 너무 잘 시공해놨어요. 아니, 저 이 창 저 거기서 많이 봤어요. 어디요? 바닷가 앞에 네. 펜션 같은 데 가면 네, 네. 저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진 찍는 포토존이에요. 아, 그쵸. 네. 아까 인트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어,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왜냐면 또 여기 창이 있기 때문에 옆에 또 산이 보여요. 아, 여기 창 네.
여기가 너무 창이 압도적이라서 그렇지 이 창도 원래 심상치 않은 창이에요. 그렇죠. 네. 아치형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멋스럽고 밖에 보시면은 마운틴뷰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하실 거예요. 저는 호예요. 호죠? 네. 대부분이 거의 호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쁘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불호라기보다는 요즘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핫하거든요. 그렇죠. 오. 약간 유럽식 그런 인테리어를 강조해놓은 또 2번 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방과 2번 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방에서 나오시면은 이렇게 거실이 펼쳐져요. 거실 느낌 어때요? 아니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네. 진짜 외쿵 느낌이네. 외쿵 느낌 나죠. 네, 이게 네. 거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 한 덩어리로 돼 있네요. 맞아요. 네. 주방과 대면형으로 아주 길게 널찍하게 시공해놔서 너무 외국식 느낌 나죠. 그러니까요. 네. 또 개방감이 네. 이 창문도 한몫하지만 네. 이 구조 자체가 한몫하네요. 그렇죠. 네. 바닥도 아주 고급스러운 강마루 헤링본 스타일로 해놔가지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영상으로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딱 봐도. 아 지금 진짜 네. 창도 그렇고 네. 바닥도 그렇고 다 좋아요 지금. 창도 거실부터 주방까지 아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고 산이 또 보이지 않나요? 아 보이네요. 네.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만 바라봐도 시간 되게 잘 갈 것 같아요. 어우 좋다. 진짜 그렇죠? 좋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설치돼 있고요. 우물형 천장 안에 LED 라인 조명까지 다 따랐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지 않을까요? 와, 이 우물형 천장이 네. 진짜 길게 돼 있다. 네. 주방까지 연결된 우물형 천장이고요. 와. 곳곳에 다운라이트 시공해놔서 더 멋스러운 그런 집입니다. 야 주방도 너무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아 이쪽 공간이 네. 이렇게 진짜 넓구나. 아무래도 거실과 주방에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다 주방도 넓어 보이고 거실도 넓어 보이고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전체 창 이거 네 들어가서 한번 쫙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오셔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개방감을 느끼시라고 제가 담아드릴게요.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주방도 솔직히 이런 맨날 쪽창만 보다가 이렇게 시원한 창 보면은 요리할 맛 날 것 같은데요? 진짜 그죠? 쪽창만 봤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 쪽창이에요. 심지어 우리 집에는 또 환기창이 없어. 근데 네. 요즘은 후드만 있어도 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후드만 있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뭐든지 크면 클수록 다 좋아요. 그렇죠. 네. 다크잖아요. 그렇죠. 다크죠. 네, 라부장님도. 아 좀 그런 것 좀. 자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어요.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 수납 공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식탁으로 이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앞쪽에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게 부족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다가 4인용 식탁 주셔도 되겠죠. 충분하지요. 네, 6인용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후드가 아주 크게 나있죠. 창이 진짜 크다. 대형의 창으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후드가 두 개인 셈이죠. 아니 뒷문도 있네요. 뒷문도 네, 뒷문도 다 이렇게 열 수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환기하실 수 있고 예, 채광도 너무 좋을 거예요. 해 뜰 때 왔으면은 아주 채광이 쫙 비춰졌을 거예요. 근데 해 뜰 때 왔으면 네. 촬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눈부셔서 네. 자 그리고 아래에는 씻기 세척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래도 하부장 다 깔끔하게 돼 있고 화이트와 네이비 톤으로 아주 멋스럽게 돼 있죠. 그러네요. 네. 여기 위에도 수납장 다 있고요. 냉장고 자리에 또 위에 수납장 마련해 놨어요. 자 이제 주방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호빵맨 부장님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실게요. 자 여기가 거실 옆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사이즈 완전 뭐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죠. 그럼 충분하네요. 여기 샤워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코너선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면 깔끔하다. 벽면도 화이트 마블 타일로 시공해놔서 되게 모던하죠? 네. 네 모던한 느낌이 나고 여기 선반이랑 수납장까지 다 갖출 거 갖춘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마지막 공간 안방 보실게요. 들어가시죠. 자 여기가 드디어 안방이에요. 안방도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안방 딱 안방 사이즈인데요. 안방다운 안방 사이즈죠. 네. 네 뒤에도 보시면은 와 또 창이 이렇게 또 크게 나 있어요. 방인데 여기는 진짜 다 창이 미쳤어요. 여기 네. 이 집 살다가 딴 집 못 가겠다.
답답해요. 답답해서. 네. 와 진짜 이 정도로 바닥까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시원시원하고. 자 여기는 문도 되게 특이해요. 돌아서 그러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진짜. 그렇죠. 미닫이. 미닫이로 아주 감각적이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아 그리고 이쪽 공간이 더 있구나. 아 문 이쪽으로. 안방은 제가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가로폭 사이즈는 3m 10. 오. 세로폭 사이즈는 3m 90이나 나와요. 그래 왠지 가로가 넓더라. 그렇죠. 여기 이 폭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 네. 메인 조명도 LED로 잘 시공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안방 욕실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안방 욕실 기대되는데요. 네. 바로 오세요. 네.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오, 왜 이렇게 깊어요? 여기가 메인 욕실 같죠? 이야 메인 욕실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진짜 메인 욕실보다 큰데요? 맞아요. 되게 길어요 여기는 욕실이. 어 진짜 메인 욕실보다 큰데? 맞아요. 오. 위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까지 다 일체형으로 준비해놨고요. 선반까지 있는. 아, 저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저 태어나서 화장실 환기창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창 또 처음 보시죠? 아 그 환기창 맞지요? 한번 열을 열 수 있어요. 와 미쳤죠? 아 진짜 이 집 살면 딴 집 못 산다. 아 아니 이런 환기창은 저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은데요? 없다고 봐야죠. 네. 네. 파주에서도 와. 이런 큰 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여기가 또 처음이네요. 이야 여기는 진짜 환풍기가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냥 여기는 습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여기 화장실 인테리어 보면은 약간 베이지 타일로 되게 따뜻하고 단정한 느낌이죠. 네. 네.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설명하는데 왜 끊어요 또? 아 아니 저는 창에 놀라서. 어 그게 환기창인가? 아. 그냥 폼으로 해놨나 싶었는데 저는 약간 좀 기본인 척 하려고 그랬는데. 거울 슬라이딩 큰 장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여기 선반까지 또 세면대가 이렇게 또 멋스러운 것도 해놨어요. 아 좋다. 약간 외국식. 그러네. 호텔식 같은 외국식. 이야. 그런 느낌으로 잘 해놨고요. 자 변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한 게 다용도실이 없었는데요. 네. 뭔데요? 우리가 원래 보통 세탁기를 넣잖아요. 네. 여기는 저랑 자리를 바꿔야 돼요. 아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자, 교체할게요. 네 교체해볼게요. 뿅! 자 이렇게 호빵맨 부장님과 자리를 바꿔봤고요.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오. 세탁실이 조금 아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요새는 또 워시타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 쌓으시면 충분한 공간이에요. 충분하지요. 네. 좋다.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그 뭐예요? 보일러실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보일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욕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분양가랑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서요? 거실 가야지. 자 가시죠. 자 지금까지 모든 실내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여견장 같은 경우에는 파주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데 야당역과 운정역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설문IC가 5분에서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로 이용하시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딱 좋은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견장 분양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견장 분양가는 3억 초반입니다. 실입주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셔야 되고요. 복층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하마티비 라이언은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라이언이었습니다.